경찰이 내 시부의 수하들이 지키고 있는데 어찌 그리까지 아시겠사옵니까? 이럴수록 마음을 편히 하시옵소서. 두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여 여기까지 왔거늘. 아니 되지요. 그럴 순 없습니다. 허니 침착하셔야지요. 말씀하신 대로 매번 죽을 고비에서 이겨나오질 않으셨사옵니까? 허나 이번은 다르질 않습니까? 전하께서 대비께 정면으로 맞서셨사옵니까? 그러고도 일이 잘못되어 간다면... 성과하오나 소첩의 생각은 조금 다르옵니다. 마마님의 원대로 주상께서 움직이길 시작하지 않으셨사옵니까? 그것을 어찌 누명을 벗는 것에 비하겠사옵니까? 전하께서는 쉬 변치 않으실 것이옵니다. 억울해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기다리셔야 하옵니다. 눈앞의 일만 보고서야 어찌 큰 장사를 이루시겠사옵니까? 어찌 그리시옵니까? 먹은 것이 체했는지 이제 좀 괜찮아집니다. 마마님. 얼마나 되셨사옵니까? 매달 보이던 것이 보이지 않은 지가 얼마나 되셨는지를 여쭙고 있사옵니다. 경하드리옵니다, 마마님. 마, 아니네. 상을 물리시게. 대비 마마께서 며칠째 곡기를 물리고 계신 터가 아닐까. 헌데 자식된 도리로 무슨 면목으로 수라상을 마주한단 말인가. 하오나, 그러시다 마마까지 쓰러지시기라도 하시오면. 난 괜찮네. 수라간의 기별로 미움을 쓰라 이르시게. 내가 대비전으로 갈 것이네. 분부 거행하겠나이다. 마마, 중전 마마께서 드셔 계시옵나이다. 대비 마마. 돌아가세요, 중전. 자식에게 무시받는 놈입니다. 그런 놈이가 무슨 낯으로 며느리의 인사를 받는단 말입니까? 자식이 그런 길을 가고 있어도 말리지도 못하는 마당에 내가 무슨 얼굴로 끼니를 채운단 말입니까? 먼저 가신 열성조를 뵐 면목이 없어 목숨조차 끊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돌아가세요, 중전. 마마마. 예. 나는 추상에게 단 한 번도 어미였던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따뜻하게 한번 안아준 적도 등을 쓸어준 적도 없어요. 그러니 그러실 수밖에요. 허나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대궐에 들어오면서부터 나는 이미 빈궁이요, 중전이요, 대비였던 것을요.
나는 긴 세월을 그리 믿고 산 사람입니다. 마마, 모든 것이 신참의 탓이옵니다. 지아비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생각에 그것이 미처 불효가됨을 깨닫지 못하였사옵니다. 꾸짖어 주시옵소서. 물러가세요. 눈물도 보이지 마세요. 중전이 우시다니 아니 될 말씀이지요. 마마, 신첩, 마마를 의지하며 지내왔사옵니다. 전하께서 찾으시면 찾으시는 대로, 잊으시면 잊으시는 대로, 신첩, 늘 마마의 모습을 떠올리며 지내왔사옵니다. 마마께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목처럼 서 계시니, 홀로 지내는 밤에도, 외로움에도, 슬픔에도, 어찌 의지되지 않았겠사옵니까? 다만, 어떻게라도, 전하의 곁에 있고 싶었사옵니다. 하여 송구하게도, 밤마다 나가신 전하의 앞길을 막고 싶었사옵니다. 차라리 잡고도 싶었사옵니다. 아우나, 시첩에게 무슨 힘이 있어 그럴 수 있었겠사옵니까? 다만, 전하의 마음 한 자락이라도 잃고 싶지 않았사옵니다. 은혜 받지는 못하나, 원망까지 받나. 그런 취어미는 아니 되고 싶었사옵니다. 그런 마음에 그만. 마마, 신첩이 미워하여 사람의 정의 눈이 멀어 중전의 소임을 잊고 있었사옵니다. 마마께서 이리 계시니 신첩 이 거라는 누구를 의지하며 지내겠사옵니까? 마마, 의원을 불러달라. 예, 나으리. 어찌하오리까? 불러주어라. 이보시게, 그러다 정령 사단이라도 나면은 어쩌시려고? 그것도 어떤 사단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옵니까? 뒤 죽을 팔자는 아니구나. 수고했다. 후사가 귀한 왕실 아니냐. 이 모든 것이 대감마님의 은덕이 아니겠사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사옵니까? 인사받기는 아직 일러. 그저 제 마음이옵니다. 그래, 어디 말이 날 걸 알면서도